네, 시장이 아주아주 아주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7만 1000달러 문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꽤 선명하게 보여줬었는데, 7만 1000달러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서려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온전하게 7만 1000달러에 대한 돌파 지지 테스트를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미지의 영역으로 한발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5%도 안 남았죠. 이제 조금만 더 반등을 해주면은 7만 3천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대로 반감기 랠리의 어떤 시작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75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반등을 했는데 54%대 중반에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립토 위자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지금 움직임이 유지가 된다라면 7만 3천 달러 돌파 이후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지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돌파를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분차분 스멀스멀 해낸 상황이라서 이런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젤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전 반감기 전후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승 삼각 패턴을 벗어나서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만 2천 달러를 돌파하면 게임은 끝나게 된다. 여기서 게임이 끝난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올타임 하이, 그리고 본격적인 랠리의 시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급등할 것이다. 언제처럼? 2020년 이전 강세장 상황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북막스의 경우에는 67,5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기술적인 목표는 11만 8,000달러가 됐다. 현재 수준에서 66%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는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목표가 67.5K, 67,500달러였는데 이미 이거 목표 달성 엄청 잘 됐고,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다음 타깃 11만 8,000달러. 과연 연내에 이런 거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년 고점 언저리 부근이 될 것인가, 이게 되게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된것 같기도 합니다. 크립토 로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7만 2,000달러를 돌파하면 다음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만 2천달러 돌파가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7만 2천달러까지 잘 아주 예쁘게 박살을 내고 나면, 그리고 나서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이 될 것이다. 어디까지? 14만 달러, 14만 달러. 연내 14만 달러는 조금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달성이 된다라면 우리 모두 다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케빈 스펜스는 지금 비트코인 다음 목표? 아마도 9만 달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교과서적인 포물선형 트렌드가 지금 아주 잘 예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다가 수직, 가격 상승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까지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베이스 1, 2, 3까지 아주 잘, 4까지 아주 잘 이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파를 해줬다라는 거. 참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연말연시인데, 야, 이게 참 이때만 하더라도 5만 달러 밑에 자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7만 1000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를 벌이고 있습니다. 역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다. 뭐 그런 생각도 들죠. 맥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아주 전폭적인 숫자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진짜 상승세는 반감기 이후에 시작되곤 했다. 당연히 그랬죠. 그런데 이번 사이클 고점 22만 달러로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는 꽤 전폭적인 숫자이기는 합니다. 전폭적인 숫자이기는 한데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전폭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폭적인 이야기에도 귀가 조금 솔깃 팔랑팔랑 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주 안에 3월의 고점인 7만 3천 달러를 넘어서면 연내 10만 달러 돌파 가능할 것이다. 최근 몇 주 동안 시장 정서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됐고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렇게 선회가 된 것이다. 정계에서도 암호화폐 지지자 표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쟁을 엄청 빡세게 벌이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느 정도 결승점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한다. 상하원 모두 통과된 21세기 금융혁신 기술 법안 등도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반적인 분위기, 그 정서 자체가 굉장히 지금 핫하기 때문에 연내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지금 7만 1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10만 달러는 더 이상 희망회로 수준의 가격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이제 충분히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피델리티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매트 혼 굉장히 적극적이면서도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를 꽤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은 엇갈릴 수는 있지만 포트폴리오에서 이 소규모 할당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바라본다. 비트코인 같은 종목의 장기적인 안목과 리스크 관리를 고려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은 대다수 고객들에게 합리적일 수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15년밖에 안된 신흥 자산이고 2015년 이후의 가치만 추적할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델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도 투자할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와 어드바이저들이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기관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러다가 진짜 만약에 혹시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 영으로 수렴되면 어떡하는 거야? 뭐 이런 정말 걱정들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그냥 포트폴리오에 조금만 담궈 봐. 그냥 다 혹시라도 제로로 수렴을 하더라도 그냥 내 인생에 큰 영향 없을 정도로는 좀 담아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라는 것을 지금 피델리티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량이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반감기 이후에, 그러니까 채굴 보상 자체가 기존의 절반으로 3.125개로 감소했기 때문에 채굴량 전체가 절반 정도 주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이 클린 스파크의 경우에는 5월에 417 BTC를 채굴을 했고, 이건 전월 대비 42% 감소한 거. 라이어 플랫폼의 경우에는 5월에 215 BTC를 채굴했고, 전월 대비, 그러니까 반감기 전 대비 43% 감소했다. 실제로 이렇게 채굴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의 공급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비트파이낸스의 경우에는 이 4월 순유출의 규모가 컸던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매수세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주 동안 일일 평균 1억 3,600만 달러가 순유입됐는데 이건 반감기 이후에 채굴자들의 일일 매도 물량을 상쇄하는 수준이다. 역시 이것도 공급 충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산량 자체가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 충격. 이거는 수요 자체가 빡세게 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충격. 그래서 수요와 공급 모든 측면에서 공급 충격 상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다? 쌍끌이 충격이다.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에릭 발츄나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최근 한달 동안 15일 연속 총 유입 자금을 보니까 24억 달러가 들어왔다. 전체 ETF 가운데 단두개 종목에서만 이걸 능가하는 자금 순유입이 확인됐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운용 자산은 연초 대비 140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이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지속력을 보여준다. 지속력이 되게 중요하죠. 이게 어느 정도 쭉 장기적으로 5년, 10년 동안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지금 한 5개월, 6개월 정도에서는 지속력이 보여지고 있다. 전체 ETF 토탈을 해도 이렇게 의미 있게 상위 탑3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정말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초대박이 터진 상품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건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순유입량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가 엄청 예쁘게 지금 쫙 내달리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상황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144일 만에 총자산 200억 달러 돌파라는 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200억 달러를 돌파한 ETF로 기록이 된 거고 지금까지 이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게 JP모건이었거든요. 이게 895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144일. 이게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를 우리가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역사적인 상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됐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얀 바네크 CEO가 재밌는 얘기 해요. 이 비트코인은 결국 금의 시가총액 절반에 도달할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이다. 한 2030년까지 우리가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만드는 그런 멘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왼쪽은 오늘자 전체 자산 시총 랭킹인데 금, 뭐 부동의 1위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아람코, 실버, 그리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이번에 전고 돌파해서 새로운 고점 만들어내면 아마도 실버를 제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금의 절반이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시총들을 지금 현재 이 시총을 크게 넘어선다라는 건데 두 배 이상 넘어선다라는 건데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현실이 된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될 테고 물론 시간은 조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시면서 비트코인 중심으로 특히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일단 상황 굉장히 좋으니까 지금의 흐름 면밀하게 체크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트코인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 오후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